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가 참 저자가 조금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아직도 그 저자가 누구라고 이렇게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아주 주옥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주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적 지위하고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주제는 보면 그리스도는 우월한 신분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더 우월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그분이 하는 사역은 정말로 우월성이 있다. 우리가 암만 잘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만큼은 못한다. 성도의 능력과 의무를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총알에서 만들어 놓은 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장소도 미상이고 저자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기간은 AD 60년에서 10년경으로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생존해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복음화 시켜버린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지만은 우선 이제 그 총괄을 우리가 좀 알아야 히브리서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뭐 새벽 기도회가 이제 공부부덤은 우리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서 기도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 또그 기도의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게 돼야 새벽 기도에 그 멋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 새벽 기도 때에 항상 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도를 다 끄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요새는 사실 기도할 때불 끄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소등을 옛날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꼭 꺼야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그래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2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의 목적을 10절, 13절을 통해서 두 개로 대지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4절, 18절까지 끝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장 2절을 보면은 불순종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단어가 불순종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불순종이라는 게또 어떤 걸 갖다가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나.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항상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또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할 때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목전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걸 내놓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치고 우왕좌왕하는 기도라고 맙니다. 그래, 기도는 항상 그 목적, 타겟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야 되고 그 타겟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맨날 회개하는 이 불순종에 관해서 확실한 걸알 수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타겟을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불순종에 대해서 걸 잠깐 보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창조의 역사를 믿지를 않아.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때 전후로 모든 것이 끝난 거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고 계시냐?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창조의 역사가 연결돼 가는 거냐? 의문을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어때요? 창조의 역사는 6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들입니다.
이미 프레임은 다 짜졌어요. 프레임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그 프레임 안에서 더 우리를 양육시키고 영적으로 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의미예요. 시편 10장 11절을 보면은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우리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때를 쓰는데 왜 우리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느냐고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불순종을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뭘로 내가 하나님 있다는 걸 증거하시겠어요? 말로 잘못하면 악귀가 돼버리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돼버리곤 말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믿는 사람끼리도 또 그런 전쟁을 하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임합니다. 요새 보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떤 그 이제 우리 옛날 그 이제 뭐야 이 스트릭트하게 특히 이제 고신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그 능력을 불신해 버리죠. 왜냐하면 이 침례교단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사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 성령을 이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게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고 기도해가지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는 거를 믿지 않으려고 그거는 뭔가 좀 우리가 something 어떤 생각해봐야 된다 하고 가리키는 것이 침례교단에서 가리키는 성령론입니다. 그런데 복음 계통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그러죠. 성령을 받으면은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증거들을 행하고 순종했더니 기사 이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중간길 가야 되겠죠? 있기도 해, 없기도 해. 거기 너무 쫓아가지 마라. 그렇다고 거기에 불신하지 마라. 이렇게 중간에서 끌고 가는 방법이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면 차고 더우면 더웠고 하나님이 말씀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1920년대부터 미국의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사라는 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기 필라델피아도 옛날 교회를 보면 1921년도에 지어진 교회가 많아요. 그 당시에 지어진 교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시대에 뜨거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많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 장로교회 출신들이거든요. 그때는 침례교단 장로교회가 더 그 왕성할 때니까 미국에. 그래. 그분들이 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배려가는 이상한 기도를 하거든. 요새 얘기를 하면 방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교인들이 저 사람 미쳤다는 거지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 자리를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게 순복음교회의 시초예요. 그게 성령운동을 하는 처음입니다. 그래 이제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시대가 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 것들을 주시하면서 잘 바라보면서 내가 눈을 한 대 팔지 않고
올바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이 강팍해지면 어떤 거예요? 여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이 강팍한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요. 모든 매사를 예 그냥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옳고 부른 거는 분명히 갈라야 합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한 사람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해놓고 싸는 거죠. 싸고 도와주는 거죠.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게 바로 이 강팍한 데서 떠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편 95편 8절에서부터 11절 보면 쭉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을 피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저 십계명 안에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직 유일하신 주 우리 하나님만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새 한국에 많은 분들이 그 뭐 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거기 가서 뭐 교인들이 가서 그걸 많이 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그거 가지고 또 세상을 뛰어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특히나 정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아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딴 데를 흘러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는 먼 자리를 왕기신다는 거예요. 내 성전이 깨끗해야 내 주님이 내 성전에 와 계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올바른 길을 가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너가 내 안에 거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주 예수와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는 형제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형제요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형제요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국 교회 가면 목사님 보고도 brother 누구? brother Tom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또 목사님들 성도도 부르고 brother O 우리 김종환 목사님 경우는 brother Kim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형제 자매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지금 여기 히브리서 2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멸시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구약 멸시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구약이 이제 주님이 와서 신약에 와서 다 폐하고 완성을 했는데 왜 구약에 매달리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구약이 아니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가 어떤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주님은 은혜로다 그걸 싸는 걸 신약에 와서 완성시키는 주님이십니다. 그 완성시킨 주님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것들을 잘못 인식하고 왜곡해버리면은 그거는 불순종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과시합니다. 요새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세상 거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이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교회 와서 하도 얘기를 해서 뭐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세상 거로 돌아가면 너 같은 사람하고는 말도 안 했어. 내 옆에 당신 같은 사람 올 수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이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암으로 돌아갔죠? 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또 우리 복음방송 안에도 이런 사람의 출입은 사실은 절제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덕스럽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세상의 지혜를 과인하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에요.
좋을 때는 자기의 머리 긋고 가지고 판단하고 규정해 버리고 결단 내려 버리고, 자기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말씀 팔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 말이죠. 제가 옛날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걸 다시 믿음을 뺏어가지는 않으세요. 한번 믿음을 주어놓으시면 영원히 그 믿음은 우리와 같이 가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고백하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의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믿음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딴 거로 트위스트 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런 믿음에 쓴 사람들이 우리 요새 종종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또 한국의 위정자들도 뭐 교회 직분이 있는 분들인데 뭐 어떻게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곳에 날카롭게 서서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잃지 않아야 내가 신앙의 아름다운 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지나치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지나치게 자만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만해요? 누가 준 은혜인데, 누가 준 긍휼인데, 누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꿔놓은 사람인데, 내가 잘했다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가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풍요한 인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요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그래, 나 잊어버리자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잘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진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말을 잘해서 된 것 같고, 어떤 땐 말을 안 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딥혀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호세아 1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적적 유치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할례를 폐지해버리잖아요. 육신의 것들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 옛날엔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과 약속의 간추력의 증거로다가 사용된 건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악한 세력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범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하면서 2장이 끝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성도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준 자유는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인간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2장 전체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상고하시면서 시간 나실 때마다, 이번 주가 계속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이니까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면서 우리의 육신에 성육신화 되셔가지고 우리가 받는 고통을 대신 받아서 한 번만 더 체험해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이 혈육과 고난에 동참하신 예수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는 거를 내가 직접 먼저 체험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 내가 체험해가지고 네 아픔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너에게 그런 어렵고 힘든 걸 안 줄 테니 나만 믿어라. 내가 미고 가는 멍에를 너는 옆에서 쫓아만 와. 지구 쫓아만 와. 무거운 건 내가 캐리어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앞에 오늘 아침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성도들이 능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